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골 플랫폼입니다. 아, 저는요 진짜 여기 우연히 왔다가요 정말 첩첩산중. 아, 말 그대로. 근데 여기 빈집 같지는 않고요. 아, 이게 뭐 뭔지 정말 저도 정말 너무 궁금한데, 와, 정말 특이한 곳이 있습니다. 여기 그 산당 같은데요, 산당. 아, 여기는 그 태백산. 예. 태백산 정말 골짜기, 예. 태백산 올라가는 골짜기인데, 아, 태백산 하면 이제 그 영산이라고 불리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기바도로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아, 여기 멋진 곳에 진짜 산당이 자리 잡고 있는데, 안에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야, 여기 아주 주변이 제가 대략 봤는데, 뭐 돌탑이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야, 이쪽으로 오겠죠. 이게 돌탑. 어마합니다. 어우, 돌탑이. 예, 네, 요 밑으로는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고요. 요 안에 한번 이제 내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약간 으시시한데. 안녕하세요. 아이고, 저는 뭐 기도하러 온건 아니고요. 아이고, 영상을 조금 찍고 가겠습니다. 저는 뭐 산당에 다니진 않지만요. 야, 이거 누구라 그러죠? 뭐 옥황상제라 그러나요? 뭐 제가 종교가 없다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아, 아주 기도하는 곳이 멋있습니다. 근데 여기 정말 특이한 게 있는데, 뭐 무슨 소리 나는지 물이 막, 어우. 밑에 지하수 자연수가 막 물이 콸콸콸 흐릅니다. 어우, 야, 물 색깔도 아주 뭐 굉장히 빛을 발해서 그런지 몰라도, 어우, 물 색깔도 파랗고요. 아이고, 좀 약간 으시시합니다. 저는 이런 데 별로 안 다녀봐서. 예, 이제 내려가서 한번 주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 주변이 너무 멋진데요. 저도 이런 곳은 진짜, 야, 아주. 자, 또 이제 산당에 이렇게 기도하러 다니시고 이러신 분한테는 굉장히 좋은 정보가 될것 같습니다. 예, 보다시피, 야, 양쪽으로 그냥 돌탑, 야, 이게 돌탑을 쌓는데. 우리 저기 보살님이라네요. 보살님이, 예, 정말 엄청 오랜 기간 동안 돌탑을 쌓았을 것 같은데요. 와, 멋집니다, 진짜. 와, 요 밑에도 이제 기도하는 곳 같은데, 일단 요쪽 산 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와,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야, 위에는 정말 태백산. 완전히 뭐, 야산이고. 야, 여기도, 이제 기도할 수 있게끔 하는 것 같은데. 정말 특이합니다. 오, 돌 안에 이렇게. 이걸 뭐라 그러죠? 이게 동자라 그러나요? 이거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기가 막힙니다, 진짜. 와. 자, 그럼 또 아마 아래로 또 내려가서. 야, 정말 여기 위에서 봐도 돌탑이요. 어마어마하죠? 제가 지금 저기 지금 기도하는데, 저기 지금 올라갔다 왔는데, 뭐 돌탑들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와. 이제 산당을 다녀보면요. 정말 특이한 곳이 많은데, 와, 여기는 정말 다른 산당보다 정말 특이한 것 같습니다. 태백산 줄기에 있고 아주 진짜 기받기가 좋은 곳 같은데, 와, 돌탑 진짜 돌탑 어마어마합니다. 와, 이쪽으로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야, 여기도 자연수가
물이 뭐 전부 그냥 산에서 내려온 물을 여기도 막 물이 막 부글부글 막 야 아주 물이 그냥 막 내려오고 있고요. 와 자 여기 보십시오. 와 여기도 한번 안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영상 찍으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근데 이게 뭔지 모르겠네요. 저는 진짜 이런 데를 별로 안 다녀봐서 이름도 써 있는 것 같고 여기 보면 이야 뭐 별 게 다 있네요. 와 참 위에도 한번 보십시오. 참 세상에나 종교가 진짜 다양하게 있는데요. 또 여기 이렇게 기도하고 다니시는 분들은 아 여기 진짜 장소가 너무 멋진 것 같습니다. 아, 자, 또 나가세요. 다른 데로 가보겠습니다. 아 정말 여기 뭐 한 바퀴 돌아보면요 아 정말 볼거리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쪽으로 내려오면 아 우리 저기 주인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미리 허락을 맡았습니다. 예, 저 보살님 이 제 돌탑이 지금 다 이게 얼마나 됐나요? 이렇게 이게 한 예. 거의 한 20년 돼가지. 오, 거의 이거 전부 내가 다 쌌어요. 오호 대단하시네. 처음에는 뭐 모양이 없었어. 야, 아버지 되더라고. 참, 네 보십시오. 세상에. 보살님 혼자서 이게 네. 돌탑을 쌓았답니다. 이게 대단합니다. 쌓고 이걸 받쳐 쌓아가지고 이 사람이 사도록 하느라 개고생했지. 아버지 누구래요? 여기 시동생, 간자 시동생 대리. 예예. 아, 한번 주변에 보십시오. 야, 이 보살님 혼자서 이렇게 세상에 산당을 하신다고 이렇게 대단하십니다. 네. 야, 기술이 있으신데요. 아, 근데 이제 연세도 조금 있으신 것 같은데 하여튼 여기는 너무너무 저 신성하고 아주 뭐 기도 좋은 것 같은 기도 아주 기도드리기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안에도 한번 야 어떻게 이렇게 하실 생각을 했는지 안에 보십시오. 야 돌 사이로 이렇게 예? 동자도 있고 뭐 아, 제가 잘 이런 쪽엔 잘 몰라서 야 여기 또 멋있는 또 동상이 있습니다. 야, 여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태백산에서 내려오는 진짜 자연스러운 물이 콸콸 쏟아집니다. 예, 네, 보다시피.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도, 야 산에서 그냥 정말 시원하고, 깨끗한 물이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아, 자연수. 와. 자, 물소리. 아, 여기다 뭐, 이쪽에도 뭐, 어우, 여기는 아예 뭐, 그냥, 예, 정자식으로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여기도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해놓으신 것 같아요. 보다시피 보십시오. 이쪽으로는, 야, 완전히, 오, 야, 다람쥐. 저 다람쥐 보시죠. 확대해보겠다. 오, 다람쥐. 야, 이런 곳입니다. 진짜 이렇게 신선. 다람쥐. 다람쥐 보이시나요? 야, 저쪽에 다람쥐가 있어요. 예, 화면으로 잘 안 보이는데, 지금 다람쥐가 저기, 실제 상황입니다. 야, 이게 산 바로, 뭐, 야산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다람쥐들도 막 다니고, 여기 뭐, 잘못하면 멧돼지도 여기까지 내려오겠는데. 야, 멧돼지도. 이쪽에 또 기도하는 곳이 있는데, 아우, 여기는 깨끗하게 또 장판을 깔아놓으셔가지고, 여기서 뭐, 기도하시는 분들이 잠을 주무시는 것 같진 않고, 여기도 기도를 하게. 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 여기 아주 멋지게 예, 컨테이너로 산 바로 밑에 이렇게 예, 멋지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고요. 이야 아주 멋집니다.
야, 우리 보살님 여기 진짜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에? 고생하셔가지고 이렇게 와 정말 과학적으로 돌탑을 이렇게 쌓았는데요. 아 보십시오. 전혀 진짜 뭐 이게 무너질 것 같지 않고 아주 튼튼하게 그냥 야 돌탑을 정말 에? 웬만한 진짜 건축가보다 예? 더 잘 돌탑을 쌓으셨어요. 예. 자, 멋집니다. 진짜 멋집니다. 와, 이쪽에 뭐, 그, 용신당이라고 돼 있고요. 야, 이게 진짜 산당 정말 대단합니다. 이제 이게 저 산당 다니시는 분한테는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손님들 오시면 여기서 이제, 예, 그, 숙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 해 놓으신 것 같아요. 예. 자, 여기 보시다시피, 진짜, 예, 돌탑이 어마어마하죠? 아, 여기도 보면, 저 밑으로 가보면, 여기도 돌탑을 멋지게 쌓아놨습니다. 자, 보십시오. 진짜 여기 바로 위에는 정말, 바로 태백산이고요. 아, 아주, 뷰도 멋지고, 아주 공기도 아주 끝내고 주는 곳입니다. 예. 저기 입구인데요. 한번 쭉 내려가 볼게요. 아, 우리 강아지들도 있네. 안녕. 강아지들도 있고요. 아, 예, 이제 입구에 올라오시면 여기가 이제 어딘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사전에 이제 우리 저 보살님하고 얘기를 해서 영상을 찍었고요. 여기는 그 태백의 소록골 그 팔도산당이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예, 아마 팔도산당 해서 내비를 찍으면 여기 위치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방문하실 분들은 예, 여기 그 팔도산당이라고 하시면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기도를 하는 곳인데, 야, 여기도 뭐 하는 곳인지 한번 문이 열리나요? 아이고요. 아, 미세요. 여기도 와 대박입니다. 와, 진짜 기도하는 곳이 여러 곳 만들어놨는데, 와, 안에 내부를 이렇게 제가 또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와, 안에도 돌을 이렇게 쌓아놓으셨고, 와, 정말 멋집니다. 와, 참, 이런 곳이 다 있네요. 여기도요, 지금 여기 들어오는 입구인데, 들어온 입구도 이렇게 돌탑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 여기 또 물이 뽀글뽀글 올라오는데, 야, 물 정말 깨끗한 물인데, 물 먹어도 되겠는데? 자, 물 한 잔 먹을까요? 또 물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렇게, 예, 또 만들어 놨어요. 제가 한번 물을 한번, 물 맛을 한번 봐야 되겠다. 어우, 시원한지. 시원합니다. 대박. 어이구, 야, 물도 진짜 완전 오리지널 자연수. 야, 보시죠. 여기 들어온 입구인데 멋지죠. 여기는 이제 팔도산당입니다. 저 밑으로 더 내려가면 이제 그 팔도산당이라고 표지판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찾기 쉽거든요. 예. 야, 한번 꼭 한번 여기 저기 이쪽으로 믿으시는 분들은 한번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